알파 베타 플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메타리즈닝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무엇을 개선할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서 한 가지 우리 전제했던 것이 이 끝에 있는 이걸 리버즈라고 얘기를 하죠. 이파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말단이고 물론 그 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유틸리티입니다.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러니까 뭐였나요? 셀의 유틸리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각각의 셀들의 유틸리티 값이죠.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그게 뭐 바둑이든 체스든 뭐 틱택토 게임이든 간에 어떤 한 가지 상태에서는 그 상태의 값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값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바로 요 수치에 있는 값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레벨 올라가더라도 체스 정도만 되더라도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는 것이 현대 컴퓨터의 CPU 성능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계산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러닝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역삼각형 얘는 민 값을 선택하고 그리고 얘는 맥스 값을 선택을 하죠. 왜냐니까 이 둘은 서로 adversarial 적대적 관계니까 그죠? 제로섬이니까 얘의 이익은 얘의 손해가 되니까 그죠? 얘의 손해는 얘의 이익이 되고 어쨌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adversarial이라고 하는 우리 전제 조건이었죠. 그러면 CD 중에서 얘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10을 선택하고 얘는 100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값을 다 안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다 했다면.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10을 계산했습니다. 10이 나왔구나. 또 계산했습니다. 여기 셀에서는 6이 나왔구나. 이 상태는. 그럼 10과 6 중에서 얘는 10을 선택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경우로 봤을 때 F의 경우로 계산하니까 100이 나왔네. 그럼 100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G는 이제 선택할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얘는 10을 선택했고 여기 1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선택할 것은 10이잖아요. 10과 100 중에서. 그죠? 이 G값이 만약에 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는 100을 선택할 거고 100이 나오면은 얘는 10을 선택하겠죠. 여기 있는 10을. 이게 여기 제로가 아니고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가 만을 적더라도 여긴 10이니까 얘는 10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즉 G값이 어떻든 간에 얘의 선택은 10으로 결정이 난 거죠. 언제? 이 100이 계산되는 순간에 그런 거죠. 따라서 G는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해 도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옆에도 JK를 계산했더니 1과 2가 나왔다. 얘는 2를 선택하죠. 다음에 M에 있는 이 셀을 계산했더니 값이 20이 나왔다. 20이 나오는 순간에 N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니까 얘가 선택할 것은 무조건 2가 되니까. 그죠? 얘가 선택할 것은 20이거나 20보다 큰 값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것은 무조건 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도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N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 단계에서 무엇을 계산할지 어떤 상태의 유틸리 값을 계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알파베타 프루닝이 되는 거고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 각 셀의 계산 상태의 스테이트의 유틸리티 효용을 다 계산해 봤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 스테이트가 뭐냐니까 상태라는 거죠. 틱택토 같으면 틱택토 꽃표와 동그라미가 놓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장면. 바둑이면 흰 돌과 검은 돌이 놓여져 있는 하나의 장면이 각각의 지금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알파베타 플러닝의 기본 원리입니다.